안녕하십니까. 타임워크스 인베스트먼트의 오승훈 상무입니다. 정책형 뉴딜펀드의 운영사로 선정되어 타임워크스 원더스 뉴딜벤처 투자조합의 대표 펀드 매니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사에서 운영 중인 펀드와 당사의 운영 전략을 소개할 기회를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설명드릴 자료는 펀드와 회사 소개, 펀드의 운영 전략, 위험 관리 방안 및 기타 사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펀드 결성 이후에 어떻게 운영 중에 있는지, 앞으로도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중인 펀드명은 타임웍스 원더슨 뉴딜벤처 투자 조합이고,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분야의 유망 중소벤처 기업에 집중하여 투자하고자 250억 규모의 벤처 투자 조합을 결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 타임웍스 인베스트먼트는 설립한 지 얼마 안 되는 루키 투자사이지만, 자본금 91억 원, 자기자본 100억 원 수준의 건전한 재무 구조를 보유하고 있고, 책임과 권한, 성과와 보상이 일치하는 거버넌스를 실현하는 투자사로의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벤처 투자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운영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펀드 운용팀은 학계 40년에 이르는 산업계 및 투자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각 운영 인력의 운영 경력이 10년 이상으로 벤처 투자에 특화된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펀드 운용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표 펀드 매니저인 저는 공과대학과 MBA를 전공하였고, 다수의 뉴딜 기업에 투자를 진행한 바 있으며, 다양한 벤처 펀드 운영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핵심 운용 인력인 이정대 대표 이사는 다수의 기업에서 최고 재무 책임자로 재직하며, 두 개의 기업의 상장을 성사시킨 바 있습니다. 핵심 운용 인력인 박정택 상무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재무전문가이자 증권사에서 IPO 업무 경험 역시 보유하고 있기에 뉴딜펀드 투자 기업들의 재무전략 및 상장 추진 관련해서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운영 중인 펀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기 침체와 일자리 충격에 직면한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의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국가 정책에 부응하고자 디지털 뉴딜 분야와 그린 뉴딜 분야에 유망 뉴딜 기업에 중점 투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람 중심의 포용 사회로 전환에 기여하고 친환경 경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뉴딜 투자 분야를 건강 진단, 정보 통신, 지식 서비스 등 7개 테마로 구분하여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계획으로 7개 테마에 대하여 이미 다수의 투자 경험을 보유하고 있기에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펀드의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투자 대상 기업을 성장 단계별, 분야별로 세분하여 투자하는 분산 투자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투자 대상 기업을 성장 단계에 따라 세분하여 투자함으로써 최적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공과 투자 경력이 상이한 핵심 인력들이 각각의 전문성이 가장 극대화될 수 있는 투자 영역에 집중하도록 하는 분업화 전문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펀드의 포트폴리오 구성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편입 기업 수는 20개 이내로 구성할 예정으로 펀드의 규모, 운영 효율을 고려하되 최대한 다수의 뉴딜 기업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존속 기간을 고려하여 성장 단계별로 투자 비중을 배분할 계획으로 펀드 운영 초기에는 스타트업 단계의 뉴딜 기업에 투자를 집중하고자 하며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 시 향후 후속 투자 역시 고려하여 뉴딜 기업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펀드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특정 테마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산업 분야의 뉴딜 기업에 투자하고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투자 대상 발굴 전략입니다. 탑다운 방식의 어널리스트 전략, 핵심 인력 통찰에 의한 인사이트 전략, 딜 소식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네트워크 전략을 기본으로 다섯 가지 유망 기업 선정 기준에 따라 유망 투자 대상 기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음성 합성 관련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한 네오사피엔스, 전 세계 유일한 일회성 타투 프린터 기업인 프링커 코리아, 전기 추진 선박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빈센, 티캡슐 사업을 하고 있는 메디프레스와 같이 다양한 산업 분야의 유망한 뉴딜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잘 준비된 전략과 딜 소식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수의 뉴딜 기업에 투자가 진행되었고, 투자 검토 역시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펀드 결성 이후 6개월여 경과한 시점인 2022년 6월 말 기준으로 총 6개 회사에 54억 원의 투자가 진행되었으며, 이외에도 다수의 뉴딜 기업에 대하여 투자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투자 이후에는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진행하고 있고, 투자 기업의 동반자로서
기업 성장의 전방위적인 경영 지원을 통해 기업 가치를 증대하여 뉴딜 산업의 핵심 기업으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운용 인력들은 투자 유치 지원, 사외이사 참여 등을 통하여 기존에 투자한 기업들의 가치 증대를 지원한 경험이 있으며 뉴딜 산업의 전문가 및 출자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포트폴리오 기업의 구체적인 니즈에 맞는 지원 역시 제공할 계획입니다. 의사결정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사후관리, 회수 관련 주요 의사결정 프로세스는 모두 내부 규정에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고 관련 규정에 따라서 운영 프로세스를 실행 통제하고 있습니다. 투자 관련해서는 IR 및 예비검토 과정을 통해 담당 심사역이 사업성을 검토하고 듀딜리전스 과정을 통해서 이슈가 없는 투자건에 대하여 내부 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내부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개최된 건에 대하여 펀드의 핵심 운용 인력들이 참여하는 펀드 투자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펀드의 투자 의사결정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이후 승인된 건에 대하여 투자 계약 및 투자금 납입이 진행되는 프로세스입니다. 사후관리 관련해서는 분기별로 투자 기업의 사업 내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주요 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 후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투자금이 당초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실사 과정을 통해서 투자금 사용의 적정성 역시 확인 중에 있습니다. 사후관리 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서 향후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결정을 내리는 프로세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수 관련해서도 담당 심사역이 회수 관련 사전 내용을 검토하고 회수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회수 결정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회수 의사결정이 진행되는 프로세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타임웍스 인베스트먼트는 신설 투자사이지만 각 의사결정 프로세스별 업무 범위를 내부 규정에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고 관련 규정에 따라서 모든 운영 프로세스를 실행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정에 근거하여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독립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 역시 구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타임웍스 인베스트먼트의 경쟁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타임웍스 인베스트먼트는 합리적인 거버넌스와 체계화된 시스템 아래 운용 인력들이 파트너 구조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용 인력의 변동 가능성 없이 안정적인 펀드 운용이 가능하며 참여 인력들이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고 규정에 따라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결정의 모든 프로세스는 내부 규정에 따라서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운용 인력 전원이 뉴딜 펀드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으로 뉴딜 관련 기업의 투자 경험 역시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벤처 펀드 운영에 참여한 바 있기에 분산 투자 전략을 통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수적인 벤처 펀드 운영에 있어서 포트폴리오 구축에 특화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사는 루키 투자사이지만 풍부한 투자 경험과 신뢰를 바탕으로 단기간 내에 정책 출자자뿐만 아니라 코스닥 상장사 3개사 등 민간 출자 확약을 빠르게 확보하여 펀드 결성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뉴딜 펀드의 운용사의 출자 비중이 높기에 펀드 운용 진정성에 대하여 출자자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고 펀드 운용에 온전히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펀드 운용 전략 및 위험 관리 방안을 통해서 저희 타임웍스 인베스트먼트는 안정적으로 뉴딜 펀드를 운영하고 더 좋은 성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